최근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협약 1호 기업이 착공식을 하는 등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인 만큼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키워낼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경북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 세워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전과 한수원 등의 지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학생 수는 모두 1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중동과 유럽 등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건설, 계약, 운영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석사 학위 과정을 거쳐 원자력 발전 관련 지식을 키우고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We want to have decision this year, somehow late at end of this year or beginning of next year. So I hope to work for the project which is for nuclear power engineering in Poland. 특히 여기서 원자력을 전공한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d we're planning on expanding our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so they sent me over here to come and expand my knowledge so that I could take it back home and go teach the other people and to lead the program.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기업 500여 곳, 그 중에 100곳 가량을 해외에서 유치해 오려면 이 같은 석박사 과정에 교육 기관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서 살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수한 기업들이 모이고 또 인재들이 성장하는 에너지밸리. 명실공히 세계적인 에너지 명품 특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